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오늘은 장갑을 안 끼고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비가 약간 쏟아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네이버 날씨는요, 저녁 9시부터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믿을 수가 없죠. 네, 지금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봄비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비보약이에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이렇게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 지역보다는 네, 날씨가 좋죠. 따뜻하고요. 영하 2도 정도만 되어도 사실은 네, 그냥 노상에서 그대로 노숙을 시켜서 키웠답니다. 네, 오는 비 그대로 마치고요.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 아닌 이상은 그냥 오는 비 그대로 다 마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은 비를 한번 살짝 마치고요. 네, 다시는 너무 비를 많이 마치면 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또 안전하게 비를 안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 네, 저기 상아기랑 레인지라는 아이와 그리고 또 아돌피 아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 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요 아이, 네, 상아기란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 얼큰인데요. 요 아이는 지금 분갈이 해주고 나서 비를 한번 맞췄죠. 여기 레인지라는 아이와, 네, 레인지인지 레인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돌피. 지금 이렇게 수영이 아주 난해하게, 네,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요 아이들은, 새아이를 피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비를 피해 주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이렇게 금종류 아이들. 이렇게 네, 호빗 땅인 금이죠. 요 아이와. 그리고 호베이 금이랑. 그리고 저기, 버클리 금이죠. 조아이와 메비나 금이 저렇게 지금 뒤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웨스트 레인보우. 요 아이 지금 예쁘게 색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늘진 쪽에, 이렇게, 이게 책상 밑이에요. 이렇게, 네, 놔두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색감 예쁘죠? 웨스트 레인보우인데요. 그리고 지금 홍옥은요, 너무 짱짱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빗물이 듬뿍듬뿍 들어가서요. 굉장히 짱짱하게 있으니까 조금 피해줍니다. 혹시나 또 녹아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아이가 룬데리랑요. 그리고 오로라란 아이예요. 그리고 저기 립토스. 요런 아이들은 지금 빗물을 많이 머금고 지금 위로 성장을 쑥 하고 뭐잘 아시는 분들은 웃자랐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비를 좀 피해줍니다. 네. 요런 아이 외에는요. 전부 다 이렇게 비를 맞습니다. 특히 이 봄비가요, 이창 아이들은 정말 성장을 많이 시킵니다. 예, 오는 비를 그대로 다 맞추면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색감도 지금 굉장히 예쁘죠. 네, 호주 마리아입니다. 요런 아이들. 밥그림이고요. 그리고 뒤에 자구를 두개 달고 있는 립스틱이에요. 그대로 립스틱이고요. 요 아이가 레드 와인 철아입니다. 지금 살짝 이렇게 약간의 그 화상기도 있는데요.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네, 지젤이란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썸싱 와인이란 아이예요. 몸값이 굉장히 착한 아이였는데 요 아이도 네, 검은 라인빛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러니넷 나눔에 당첨된 아이. 원종 에본이에요. 요 아이가 조금 이제 입장을 좀 펼쳐가고 있습니다. 요럴 때 이제 창 아이들은 봄비를 계속 맞추시다 보면요. 굉장히 성장도 많이 하고요. 요 아이가 블루진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봄에 비보약 듬뿍 먹고 햇빛도 잘 쏘여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한여름에 장맛비와 떼약볕을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클론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 지금 요 아이가 소울앤이라는 아이입니다. 양쪽으로 나란히 두 아이가 같이 있는데요. 요 아이는 색감이 조금 빠졌는데, 네, 요 아이는 다시 색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목둘레처럼 자구를 다글다글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를 그냥 봄비에 창 아이들은 맞힐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맞히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해갖고 네, 각자의 환경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조건 또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집 환경에서 네, 그대로 키우시는 게또 적응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니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메스트로예요. 네,
이렇게 비보약 듬뿍 맞추고 나면 아이들이 창아이들은 특히 아주 통통하게 성장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계속 맞추고요. 또 한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고 나면 네, 쉘브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쉘브르 오전까지 비를 맞추고 나면 다시 또 비가 개이면요 또 바람이 많이 불어주기 때문에 또 금방 네 이렇게 물마름이 좋습니다. 네, 옥상이라는 환경이 그래서 좋은 거죠. 블렌야크 색감 더 많이 올리고 있죠. 네, 여기 치워 볼게요. 네, 이렇게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색감을 잔뜩 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링고스타 그리고 피가르. 좋아이 첼린 저 젤리카시 오피아라는 아이가 저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요 아이 겨울 내내 찌질하게 있었던 아이인데요. 지금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으면서 빗물을 계속 맞히니까 굉장히 통통하게 바뀌었습니다. 부사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라즈아가라는 아이입니다. 라즈아가 제가 합식을 시켰던 아이인데 요 아이는 정말 색감이 정말 절정으로 예쁘죠. 이렇게 빗물을 많이 머금고 통통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글램핑크도 자리를 잘 잡았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들쑥날쑥한 입장을 가위집을 내서 네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다시 심어줬는데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한 젤리카시 오피아. 이 아이가 성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보면 옆에서 보면은 완전 네 통통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나켄. 저기 에케, 문스톤, 그리고 라탐 이렇게 빗물을 다 맞힙니다. 여러분들 봄비는 이렇게 노숙을 시키는 아이들한테 네, 비보약이 됩니다. 네,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아이들 얼굴을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비를 맞히고 노숙을 계속 시키니까 보온 덮개를 덮어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키니까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지역 부산은요, 영하 2도만 안 떨어지면 그렇게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위쪽 지역하고 틀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노숙을 시킵니다. 자고 달고 있는 네, 라일락이에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입장을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보이네요. 많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아이. 이제 화분전을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 둥근잎 비치우리대 그리고 네 레티지아 그리고 골드라벨 철화입니다. 골드라벨 철화 그리고 색감 너무 예뻐요. 머니메이커 네 정말 이쁘네요 요즘에는. 그리고 챌린지 스토리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챌린지 스토리이고요. 멀로도 색감을 조금 올렸어요. 색감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비스트 자이언트. 정말 오는 비 그대로 다 마치고요. 그래도 이 아이는 아주 묵은둥이가 되어서 그런지 빛감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매혹의 창 자구를 이렇게 다글다글 달고 있는데요. 사선으로. 그리고 여기 꽃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엘코온이에요. 요 아이도 대품입니다. 색감 물이 많이 들었어요. 요 비스트랑 비교되어서 네,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빛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그리고 선물 받은 그린스완. 네, 붉은 색감으로도 보이지만 네, 거의 블랙 계열에 가까운 색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린스완이에요. 네, 여기 있는 묵은둥이 아이들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비를 계속 맞춥니다. 네. 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영하 1도, 2도 네, 떨어져도 네, 아이들은 냉이 안 입습니다. 저희는 노숙으로 계속 시켰던 아이들이라서요. 그렇게 뭐 걱정 안 해도 잘 있어줍니다. 네. 또 위쪽 지역으로는 또 추위가 있으니까 또 냉해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지역은 네, 부산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날씨가 지금 계절이 3월 달이고 조금 온도가 그렇게 한파 냉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영하 2도, 3도까지 떨어져도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를 다 마치고
다시 그대로 노숙을 시킵니다. 요 아이, 네, 미니 고사옹. 제가 한번 다시 심어준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미스타. 아미스타가, 네, 비를 계속 맞히니까 이렇게 짱짱한 모습으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어줍니다. 그렇고요. 네, 지금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네,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소식 전합니다. 이렇게 봄비는, 네, 이렇게 노숙을 시켰던 아이들은 계속 남쪽 지역이나 부산 지역이면 비를 그대로 듬뿍듬뿍 맞히시는 게 다육아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도 또 자기 집 환경에 살짝 맞추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네, 미미 오늘 간단하게 소식 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